아침한 기회입니다. 이게 좀 그러네요. 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사전 투표 관리를 두고 부정선거 의혹이 좀 심하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와 경기도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해서 좀 충격적입니다. 정치 문제는 다루지 않고 국가 안보 문제만 다루는 것이 본인의 이 채널의 운영 원칙이지만, 이번에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생한 일은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당연히 국가 안보 문제와 직결이 될 것이므로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 본인은 대한민국의 실정법에 근거해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언급을 좀 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진은 국내 언론에서 보도한 것으로 경기도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을 폐쇄회로 CCTV가 촬영되지 않는 사무실에 보관한 것을 찍은 것입니다. 이두 장의 사진은 사실 좀 너무 충격적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행정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력의 부실한 것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정권적 차원의 부정선거인지 명확하게 규정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냉정하고 냉철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의 극심한 혼란과 이로 인한 안보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 혼란과 안보 위기라는 점이 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현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정치적인 어떠한 본인들의 성향들이나 이념의 어떤 편향성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실정법이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좌파이건 우파이건 간에 자신의 정치적 성향으로 이 문제를 판단을 한다면 향후 국가 안보의 상황이 매우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이 문제를 판단을 해야 된 판단의 준거는 대한민국 법률 제 18837호 공직선거법입니다. 2002년 2월 16일 일부 개정이 되면서 시행이 된 것이고요. 이 공직선거법 제147조와 148조, 158조의 근거를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 제547호 2022년 2월 24일부터 시행이 된 규칙입니다. 이 규칙의 제96조의 2, 우편투표함의 보관에 대한 규정과 제176조,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와 선상투표의 접수 및 개표에 관한 규정이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과 이 선거법에 기반을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 이두 가지만을 갖고 우리가 이 상황을 좀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언론이 보도한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해명을 보면, 첫 번째, 경기도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해당 우편물은 부천 지역 이외의 유권자들이 투표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이다라고 하면서 분류하기 전에 마땅히 보관할 곳이 없어서 사무국장실에 보관하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해명이 아니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76조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그 법령을 위반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이 176조를 보면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접수할 때에는 당의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추천위원이 참여하여 이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
보관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무국장실에 보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 즉시 우편 투포함에 투입한 후 보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2005년 8월 4일 날 개정이 되었고 2014년 1월 17일 날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미 8년 전에 개정이 돼서 그동안에 최소한 2회 이상 선거를 실시를 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전투표 우편물이 보관된 사무국장실 CCTV가 종이에 가려져 있는 것에 대해 경기도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사무국장실이 전에는 회의실로 사용이 되었고 회의 참가자들이 CCTV에 촬영된 것을 꺼려해 종이로 가렸고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 해명이 아니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6조 2의 제1항과 제2항, 그 다음에 제176조 3항을 위반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6조 2의 제1항을 보면 법률 제176조 3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의 보관상황 전체를 녹화 기록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녹화 영상은 법 제176조 3항에 따른 보관 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구, 신, 군 위원회의 의결로 폐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176조 제3항에는 구, 시, 군 선거관리위에는 제1항에 따른 우편 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 투표함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으로 이 규정이 공무원들이 몰랐다라고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과 관련자들이 해명을 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법률을 위반을 한 위반 사항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을 할 때 반드시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를 합니다. 그것이 공무원들 스스로의 신분을 보장받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도와 부천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착오로 보거나 상황적 논리로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방송을 준비하는 동안 본 사건을 보도한 언론은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세계일보, 네이트뉴스, 뉴스원, 이데일리 뿐입니다. 공중파 3사는 뉴스에서 이 내용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3월 7일 각 언론사가 보도한 제주도와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생한 투표관리 내용을 보면 적어도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관여를 했던 1987년도 12월 16일에 구로구청 부정선거 항의 점거농성 사건보다 더 노골적인 것 같습니다. 본인은 당시 대학생으로 대학생 공정선거감시단의 단원으로 구로구청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청 부정선거 항의 점거농성 사건에 연루가 돼서 문제가 좀 있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선거관리는 상식의 궤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뭐라고 단언을 하기가 조금은 좀 주저스럽지만, 현재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35년 전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슬기롭게 빨리 극복을 하지 못한다면, 향후에 대한민국 국민들끼리 굉장한 그 골이 생겨서, 국가의 어떤 이 화합과, 국민의 어떤 그 통일 측면에서 상당한 제약 요소로 작용을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이 국가 안보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정치 문제는 잘 건들지 않지만, 이번 사건은 특별하게 좀 제가 언급을 좀 했습니다. 뭐라고 좀 결론을 짓기가 좀 그런데요. 하여간 현재 상황이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조금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